Tuesdays. Oh, 뽑는! 뭘 하기에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어요? 어머머머머, 게임하고 있던 거예요?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요. 아빠께서 뻔맨이 게임하는 것을 보셨네요. 그런데 뻔맨은 아빠가 오신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컴퓨터가 아빠의 어린 시절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사용하는 오늘의 수거, 과거의 어느 때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때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In those days. 오늘의 수고는 그때에는 이러이러했었다와 같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In those days. 오늘의 수고, in those days의 those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지시 대명사 these와 닮았죠? 이 these 뒤에 나를 의미하는 days가 오면 현재를 나타내는 요즘에는 이란 뜻이 됩니다. These days. 그래서 these days는 현재를 말할 때, in those days는 과거를 말할 때 사용하죠. In those days. 그럼 지금부터는 과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오늘의 수거, in those days를 활용해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고요. 미니 스커트스 were in style in those days. 'Cause of its cheap price, it became the most popular car in those days. In those days, 10,000 won was a big amount for me. In those days, run after. Bun girl,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쉬, 조용하라고요? 아, Bun man의 뒤를 쫓았던 거군요. 근데 왜 뻔맨의 뒤를 쫓는 건가요? 어머머머머머! 뻔걸! 뻔맨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이런 뻔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뻔맨이 어서 풀어줘야겠어요. 오늘 뻔걸이 뻔맨의 뒤를 쫓았죠.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Run after.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의 뒤를 쫓아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죠. 특히나 우리 뻔뻔 영수고를 시청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쫓는 데 열중하고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오늘의 수거, 누구의 혹은 무엇의 뒤를 쫓답니다. Run after.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놓치면 그 버스를 쫓아갈 때가 있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합니다. Run after a bus. 오늘의 수거, run after 뒤에 somebody나 something이 오면 붙잡기 위해 뒤쫓다는 뜻이 됩니다. Run after somebody. Run after something. 지금부터는 오늘의 수거를 활용해서 상황에 맞는 문장 만들기를 연습해 보자고요. If you run after two hares, you will catch neither.
I'm sure the dog will not run after you. Some boys are running after a dog. Run after.